Marathon runner.놓고 가. 다 왔는데 뭐. 그거를 좀 동그랗게 해놓고 해야 돼. 그렇지. 손가락 넣어가지고. 들어왔다. 빠질 수도 있어. 살살 앉아. 됐어. 성공. 영혼이 나갔네. 영혼이 나갔어.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쭈빼기. 오늘은 좀 특별한 캠핑장에 왔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스노우라인 SL 캠핑 빌리지라는 곳입니다. 스노우라인에서 만든 캠핑장이에요. 여기 기본적으로 스노우라인 텐트를 쓰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DX 가지고 왔고요. 세팅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조금 힘들어서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았네. 너무 힘드네. 주물그리들이 지금 녹이 다 슬었어. 그래서 시즈닝부터 좀 하고 그러고 밥부터 먹고 그러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게이드게요. 게이드. 9월달에 신규 이제 오픈을 해서 개장을 했거든요. 정식 오픈을.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스노우라인 워크웨어를 하나씩 선물로 주신답니다. 뭐 소진이 되면은 못 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매점은 지금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고요. 3개월 후에 정식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과자와 음료수, 주류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예쁜 컬러의 이솝가스와 부탄가스도 있네요. 쭈빼기! 왜 벌 서고 있어요? 어? 누가 그래? 이거 설치하다가 손에 팍 들어가 버렸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지금. 야, 얘들아, 아빠 다쳤어, 얘들아. 얘들아, 아빠 다쳤어. 막 그런 거 해요. 어? 얘들아, 아빠 다쳤다고. 엄청 다쳤어. 엄청 다쳤어, 지금. 손가락 잘릴 뻔했어. 귀여웠어. 엄청 귀여웠어. 아, 정말. 남자가 말이야. 조심도 안 하고 말이야. 피가 이렇게 남았어. 아, V자로 파였어. 쭈빼기! 밥 못 먹어, 그러면.
와, 여기 햇빛이 그냥 야, 이 사이로 이렇게 좀 더 오는데 햇빛이 여기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까 도착했을 때 햇빛이 엄청 많았더니 그늘이 싹 졌다가 지금 이제 좀 오고 있어요, 햇빛이. 이 사이를 지금 견뎌야 합니다, 지금. 뭐 거의 많이 가긴 했네. 이 나무가 이제 좀 있으면 저희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늘이 이쪽이 좀 많습니다. 이쁜데?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됐거든요. 괜찮아서 1편보다는 훨씬 나아. 햇빛을 피해서 저희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캠벨 포도 들어있나? 멜치스야? 오, 진짜 멜치스네. 이거 술 못 먹는 사람도 먹겠다. 술 못 먹는 사람은 멜치스를 먹지. 4도요, 4도. 4도인데 이제 취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써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먹는 거지. 짠, 짠, 짜키핑.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있네, 이거. 맛있어. 아, 여행 필수품이라고? 어, 여행 필수템. 대종은 맥주로. 레디. 패키지. 레디 패키지입니다. 백종원 맥주 레디 패키지 언박싱 가겠습니다. 오, 오, 야, 레디 백 이쁘다. 크기도 꽤 크네. 오, 크기도 꽤 크네. 야. 캐리어에. 아, 캐리어 위에 올려가지고. 오. 자, 안에 패키지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맥주가 한. 와, 백나거 6개랑, 이거 뭐지? 이게 감귤 오름. 제주 감귤 오름 3개. 그리고 이거는 예산 사과 맥주. 맥플리어래요. 예플리어. 예플리어. 애플리어. 애플리어. 예산 사과 맥주 3개, 그리고 제주 감귤 맥주 3개, 그리고 백나거 3개. 6개. 요렇게 들어있네. 12개 들어있네. 요게 36,900원인가 그랬을 거야. 한 4,000원 꼴이네. 4,000원 꼴에 레디백 하나도 더 들어가는. 좋았어. 좋았어. 용차. 이거는, 저, 내 카메라 가방으로 써야 되겠다. 뭐라고요? 들었으면서 자꾸 못 뜨근 쳐가지 마. 뭐라고요? 뭘로 쓰게? 색깔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몰라. 자, 여기 A19번인데 진짜 크다, 여기. 우리보다 훨씬 크다, 여기. 여기는 우리보다 2m 더 큰 거, 1m, 2m 더 큰 거 같은데, 우리보다. 와, 여기 사이트 진짜 크다. 19번, A19. 저쪽도 다 크네. 여기 하나씩 다 크다, 여기가. 뱀이다, 뱀. 야, 뱀이야, 진짜 뱀이야. 뱀이다. 난 야, 죽었나 봐. 겁나 크다, 근데. 야, 범, 한 3m는 되겠는데? 야, 진짜 크다, 봐. 야, 여기도 잔디 이쁘다. 광장인가 봐, 잔디 광장. 그러면 이쪽도 사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잔디 광장이긴 한데,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 전기시설도 이렇게 해놓고, 또 반대편에 보면은 이쪽에도 전기시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도 사이트를 이제 조금 몇 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와, 근데 여기 잔디, 너무 좋다. 골프를 그냥 확 쳐야 되는데, 그죠? 자, 이쪽에, 이름이 뭐지?
이 나무 이름이? 어? 메탈세커예요. 메탈세커예요. 이거 메탈세커예요. 요거는 메탈세커예요. 근데 이쪽은 이쪽은 저 하나는 메탈세커예요. 이거 이 나무들은 뭔 나무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강석책을 부러졌어. 야 조심 조심. 사이트가 저 밑에가 저희 사이트 A 사이트 B 사이트가 있고 조금 위로 올라오시면은 요 밑으로 잔디 광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메타세카이어 나무 같거든요. 예, 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로는 이제 산책길로 산책길도 있어요. 아, 그래서 산책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 길도 멋있네. 양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멋있다. 이쪽 길도 보시면은 이 위쪽 사이트들이 A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일 A 사이트 제 상단에 개수대 샤워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사이트가 이렇게 층층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끝에 예, 저 파란색 초록색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저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굉장히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옆에다가 차를 두고 리빙실 같은 거 하나 두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뭐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예. 사이트에다가 차를 놔도 되지만 조금 넓게 쓰겠다 싶으면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A1번인데 A1번 라인 이 안쪽으로는 나무들이 좀 커요. 그래서 그늘이 좀 많이 지어집니다. 근데 제일 많이 지어지는 데는 이 B사이트가 그 그늘이 제일 많았어요. 아까 지금은 좀 이제 그 해가 좀 바뀌면서 조금 저쪽 라인에는 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A1번 라인이랑 이제 B 쪽 그 B 사이트 라인 요쪽이 좀 그 그늘은 좀 많았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신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까지는 이게 나무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기에는 아직 좀 어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예, 감안하시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좋겠죠. 예, 따뜻해지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물 쓸 때는 좀 좋습니다. 예. 근데 물이 뭐 깨끗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까 워터저그 좀 씻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냥 간단하게 쓸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랑 사이트 사이에는 이렇게 조그만 나무로 지금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커지면은 조금 더 확실한 경계가 될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커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는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세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을 보시면 입구에 스노우라인 깔판이 깔려있네요. 아 갖고 싶다. 신생 캠핑장이라 시설들은 아주 깔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도 휴지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샤워실을 보시면 3단 우드 선반에 소지품을 넣는 바구니가 있었고요. 6대의 샤워기가 있는 심플한 샤워실이었습니다. 홈프레소 발사. 이게 안 나? 아, 또 이상하게 났네. 뭐야, 진짜. 이렇게 넣는 거라며. 아, 거꾸로 넣나 봐. 야, 탁 소리가 나야지, 이렇게. 커피 냉장고요. 커피 냉장고. 예. 숭구리 당당해. 숭구리 당당. 숭구리 당당. 숭당당. 워터적으로 흔드셔야죠. 워터적으로. 이게 잘 봐봐.
이거 왜 달궈요? 이거? 뭐 나쁜 거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아이 거기다 그렇게 넣는다고? 그래 너 거기다 어. 그래 그렇게 넣어라 잘했다. 보통 여기다 넣어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람은 다 다르구나. 뭐 그래. 이거 건지도 못했어. 이거는 요렇게 짠. 어? 짠. 몰랐네. 열어서 삼면이 아주 그냥 이쪽으로 다 올 수 있지. 색깔도 세 가지. 플리커 현상. 사양을 받아라. 받으시오. 손가락을. 준아. 통촉해 주시오. 짠짠. 땡피. 사양 없이. 너무 맛있어. 죽을 것 같아. 주지는 말고. 진짜 맛있다. 맛있지. 하나만 더 넣고 싶어. 하나 더? 하나 더 넣어, 그럼. 이건 추가 구매했습니다. 시즈닝이랑 버터, 올리브 오일, and salt, half salt. 이거는 페이스인데 페이스 텐데. 어떻게? 야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프다고 맞아볼래? 이렇게. 진짜 아프다고 진짜 세게 털었어 나 지금. 이거 보느라 못 봤어. 아 진짜 미안. 아 아니야 미안한 게 아니라도. 자 시즈닝. 괜히 뺏어서 쳐 맞았네. 시즈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겠네. 새우살 여기가 이제 또 기가 막힌 부분이죠. 등심과 새우살 이런 등심. 아우 뭐 기가 막히네. 벌써 맛있어. 뿌려야 돼? 다 뿌려야지. 안심 스테이크. 올리우성. 두 번째 메뉴 토마호크. 첫 번째 메뉴 안심 스테이크. 두 번째 메뉴 안심 스테이크. 아이씨. 자 오늘의 막걸리는 골목 양조장 백종원과 박유덕의 막걸리 콜라보 골목 막걸리입니다. 몇 도지 이게? 12도 아니에요? 12도인가 봐. 12도. 350ml.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 같이 사가지고. 안심 스테이크 폼 미쳤다, 이거. 와. 한번 살짝만 데치고, 빨리 이걸로. 집게로.
이거 바로 먹어. 딱 맞는다, 딱 맞아. 혈 손잡이를 써가지고 요걸 아빠가 이제 물티슈를 이렇게 돌릴 거야. 육즙이 진짜 좋다. 옛날 버릇 나오네 또. 어? 파이팅. 와. 아우 야 지금까지 먹어본 막걸리 중에 바디감이 제일 세다. 아 바디감 장난 아니다. 우와. 막걸리. 이야 장난 아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야 이거 아빠 저기다가 야. 연기 뿌려요. 희석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안 된 걸 줄게. 저 그냥 왜 해둔지 알 것 같아요. 왜? 저거 벌레들 모으려고. 맞아. 벌레들 유인시키는 거야. 나 있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Was a heart whose doubt was fleeting led us to say,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trip? 비 소식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밤에 다 치워놨습니다. 밖에 안으로 다 들여놨습니다. What if we lose the lead we had? <목소리> 밤새 비가 꽤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햇볕이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햇볕이 근데 저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햇볕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 이쪽 비쪽 사이트들이 조금 그늘이 좀 많이 지는 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튼 이쪽 라인이랑 저쪽 라인, 이쪽 라인이 조금 그늘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준아 밑에 이런데 안 마른 데가 있단 말이야. 이거 봐. 너 그냥 지나갔잖아.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가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 다행히 텐트는 바싹 말랐습니다. 네. 아 다행. 저희 자리는 이렇게 깨끗이 치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와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와 여기 정말 메타세콰이아길 너무 멋있게 있는 조성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이쪽만 지금 A구역과 B구역만 지금 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개장을 했고요. 나중에 CDE 이렇게 되어 있고 애견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회의 중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수영장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아직 미정인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또 더 좋은 그런 캠핑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멋있는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1박 2일 이왕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다른 static, what's one more for?